Let's go. TMI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제 목소리 잘 들릴까요? 제가 우유니 사막이라는 슬라임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받게 된 거냐면, 아직 뜯지도 않았어. 팔레트 슬라임에서 네이밍 이벤트를 하는데, 내가 또 한 네이밍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우유니 사막 슬라임으로 하자고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클라우드 슬라임을 하자 봐 어쩌고저쩌고 했나봐. 그래서 거기에 내가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이걸 받았단 말이야.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 여러분, 칼은 조심히 다뤄야 해요. 내가 이거 봐. 얼마나 빨리 보고 싶었는데 기다렸지. 이거 찍으려고. 됐고, 뭐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너 뭐야? 노스텔지야? 팔레트 슬라임의 설명. 그리고 하나 왔나? 설마. 나 그래도 서비스 더 왔을 줄 알았지만 이렇게 왔어요. 느낌 좋게 열어볼게. 아, 딱 하나 왔습니다. 딱 하나 왔어. 괜찮아요. 저희 찍을 슬라임이 많기 때문이죠. 오! 예뻐. 액티베이터. 네이밍 이벤트 당첨된 팔레트 슬라임을 만져볼게요. 정말 이름처럼 예쁠까? 이게 이름이 우유니 사막이거든요? 일단 너무 예뻐. 일단 비주얼 너무 예쁘고. 파츠 빼볼게요. 조개 파츠. 소라 파츠. 마녀 슬라임 했을 때도 받았던 그런 건데. 나 지금 손으로 한번 건드렸는데. 보이세요, 지금? 내가 옛날에 이런 슬라임 한번 만졌는데. 그땐 연이 슬라임의 솜사탕이라는 슬라임이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뭐라 해야지? 샤샤샤샤 거린단 거? 샤샤샤샤. 이거 뭐, 이거 표현이 안 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테니까. 오, 진짜 예뻐, 이거. 꺼내서 한번 만져볼게요. 너무 예뻐. 우유니 사막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름을 다시 정해야 돼. 백설기로. 어어. 간 만든 백설기 느낌? 누르트려 볼까요? 이건 이렇게 봐야 제일 예쁜데. 이게 눈 내리는 것처럼. 만지는 거는 무슨 느낌이냐면,
근데 이건 예뻐. 이거는 그냥 백설기야, 백설기. 만져볼까? 손에 많이 안 묻어. 근데 이런 슬라임 자체가 좀 손에 묻던데. 얘는 별로? 보이시나요? 눈 같아, 눈. 좋다, 이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 소리가 막 나거나 그런 슬라임은 아닌데, 이거 향은 어떠냐면, 머리 아픈 머리, 머리 아픈 향이야. 많이 맡은 향, 멀미 나는 향, 알죠? 내 스타일 아니야. 향은 내 스타일 아니야. 이게 좀 베이비 파우더 향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이거 좋다. 좋아, 좋아, 좋아. 느낌 너무 좋은데. 여기 안에 이렇게 반짝이는 거 들어있거든요? 이게 좀 아플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할만한. 그런 거 있잖아. 엄청 부드러운 거 사이에 뾰족한 거 조금씩 들어있으면 거슬리는 느낌? 근데 예쁘긴 예쁘지. 이건 이렇게 플레이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슬라임 고자가 플레이 할 줄을 몰라서. 보이시나요? 끊김없는 이 백설기. 하늘에서 백설기가 내려요, 여러분. 우유니 사막 클라우드 플레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갈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